재미 위주로 드립쳐도 돼요? 응. 좀 뻔한 요소들을 많이 심어놔야겠다. 누구시죠? 전략전의팀 홍보 담당 김유한입니다. 와이프 소나타를 타고 계시죠? 맞습니다. 얼마나 탔나요? 엄카를 받아서 2013년형 차 바꿀 때 됐네? 한 2, 3년 더 타보려고요. 최대한 시동 먼저 걸고 시동이 이거죠? 전자식 브레이크? 네. 저 옆에 있는 거 눌러요. 눌러요? 네, 눌렀어요. 아니, 옆으로 눌러. 옆으로 눌렀다? 이렇게? 아니, 이렇게. 이렇게? 해야지 풀려요. 어떤 게? 사이드가 풀렸다고. 아, 사이드를 자동으로 된 거? 자동으로 된 거예요. 아니, 아니. 피자는 뒤로 넣이지.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가시죠. 브룽, 브룽. 뻔한 요소들을 많이 심어놔야겠다. 2.5 터보 엔진에 290마력, 거의 300마력 가까이 되는 제로백이 6.5초랍니다. 사실 이런 데일리카의 제로백이 뭔 의미가 있겠냐마는 내부 매칭이 있고 런치 컨트롤이 있고 실내 가상 엔진 사운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N 파워 시프트가 있어요. 벨로스터 N처럼 진짜 N이 아니라 약간 매운맛이기 때문에 뭐 N 모드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. 복합연비는 11.1kg래요. 3,050만원부터 3,640만원까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있고 후측방 모니터 있고 이것도 있네. 이거 맹각수 온도, 터보 차저 압력,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오일 게이지라든가 뭐 이런 수치들. 지금 착자감은 어떤 것 같아요? 제 체형에는 딱 맞아요. 속도를 아까 내봤는데 그럴 때도 굉장히 몸이 잡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쨍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 좀 오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. 서스펜션도 이 정도면은 타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. 오, 휠스핀 나는 거 봐. 토크가 좋으니까 막 미끌리잖아. 이럴 때 꽉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스포츠로 해볼게요. 오, 확실히 좀 더 쫀쫀하게 달라붙어요. 그래요? 아, 이런 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반응 속도가 좀 더 발의 그 움직임이랑 좀 더 매칭이 잘 된 느낌? 넘어가는 느낌도 괜찮고. 한 번 더? 오, 예, 굉장히 부드러워요. 딱 잡아주죠, 넘어가고 나서. 예. 탄탄하게 딱 잡아준다?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. 역시 밟는 맛이 있네요.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도 주행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여의도. 여의도 한강공원. 이직할래나? 검색 결과가. 그치. 조금 밟아볼게요. 오! 옆에서 볼 때가 느낌이 확 다르네요. 옆에서는 속도감이 확 느껴지네요. 그렇죠. 선생님, 선생님, 저 이런 거, 잘 잡아주긴 하네. 영상으로 볼 때랑 느낌이 확 다르네요, 진짜. 아, 당연하지.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저기 갔을 와인딩 갔을 때 옆에서 이러고 있었잖아. 여기도 이런 와인딩 코스가 있네. 와인 한잔 하고 싶네요. 와인딩 말고 좀 뻔한 요소들을 많이 심어놔야겠다. 소리. 소리가 약간 좀 이게 소리를 끄잖아요?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를 못 느낄 거예요. 차가 진짜 잘 나가긴 잘 나가네. 그냥 우리가 막 타봤잖아요? 연비 신경 안 쓰고. 그래서 23km 정도 탔는데 6.8km 나오거든요? 난 한 4km 나올 줄 알았거든. 스포티한 어떤 운전을 얻으면 또 잃는 게 있잖아. 그렇죠. 좀 심하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다. 여자친구 회사 주변이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냥 편집해주세요.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요. 그 YF에 있었던 가장 최고급 사양들은 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더라고요. 기술은 진보하는구나. 제일 좋은 거를 살려면 임종 직전에서 하면 가장 좋은 차. 아, 임종 직전. 다들 차 애칭 있잖아요. 저는 뭐냐고 한번 여쭤보시겠어요? 뭔데요? 저는 나타샤라고 불러요. 소나타의 나타샤. 약간 러시아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. 다들 타고 싶잖아요, 소나타. 좀 뻔한 요소들을 많이 심어놔야겠다.
이거 N시프트 뒤에서 툭툭 밀어주잖아요. 옛날에 소나타 그냥 아빠 차 유부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? 유부남이셨어요? 여러분들 아셨나요? 컨셉 중 출퇴근할 때 고속도로에서 조금 밟아볼 수도 있잖아요. 네. 네. 그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일상 속에서 즐기는 나만의 어떤 즐거움. 오 뭐야 지금 크루즈 누르셨어요? 응. 대박. 오 지금 핸들도 지금 먹었어요. 오 된다. 대박. 오 쫄려요 저. 오 된다. 오 편해. 오 편해. 너무 편해. 이상 YF 소나타 운전자의 때늦은 적응기였습니다. 좀 뻔한 요소들을 많이 심어놔야겠다. 현대기아차 최고입니다. 현대기아차 최고입니다. 현법. 네, 현대기아차 최고입니다. 대한민국 최고입니다. 그래서 이직은 언제 한다고? 오늘 소감은 어떠신가요? 소나타라는 대중적인 차종 때문인지 실제로 얼마나 다를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아 확실히 N라인은 다르구나. 그 주행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차종임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차는 패밀리카로 쓸 수 있다 없다. OX 하나 둘 셋. 전 세모. 세모? 네, 왜? 세모. 예 여전히 조금 어지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너 운전을 격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얘 계속 이렇게 뭐 보고 있어가지고 또 그렇기도 하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밟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. 그건 그래. 네. 그래서 그 욕구를 얼마나 제어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탈 수 있느냐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. 젠틀하게 탄다면 데일리카라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패밀리카도 충분하다. 만족도는 한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? 8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몰랐던 감각을 일깨워줘서 뭐 리뷰를 좀 해봤는데 저희 차알 모신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사실과도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차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상태가 원래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건 아닌데 나도 그럼. 네 나도 이렇게 관리가 이거는 평상시 이렇지만 평상시에 굉장히 용모 단정한 상태인데 왜 나는 단정하면 안 되냐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미 누르신 분은? 두 번 누르면 안 돼. 두 번 누르면 취소잖아.